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 TV 최종일입니다. 저번 회에서 최이보주는 또 다른 행동 대상이 멍칭 지를 얻었었고 중국 동북부에다가 또 새로운 세력을 누리려고 하는데, 하지만 멍칭 지가 동북에서 이 부하놈들을 모으는데도 시간이 필요하고 하니 최이보주는 다시 광저우시로 돌아갔다고 합니다. 왜냐면 이놈은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으니 말이었죠. 그 시절에는 모텔에 묵든 호텔에 묵든 다 어디서 근무하고 있는지 이 증명해주는 소개신이 필요했었다고 하는데요. 만약 이 소개신이 없으면 호텔 같은 데서 묵을 수도 없었고 경찰들이 자꾸 추색을 하니 아무 일도 못하였다고 합니다. 하지만 진짜 소개신은 어디서 구할 데도 없겠고 이 짝퉁이라도 만들어야 되겠는데 말입니다. 이어 광저우시로 도착하자 네, 또 이 단제가 찰싹 붙어서는 졸졸 따라다니는 게 아니겠습니까? 아이고, 이 무서운 암호랑이를 어디다 떨궈버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최이보주는 시내로 나와서 시장을 한번 돌아봤다고 하는데, 하지만 이때 저쪽에서 이 웬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서 뭘 구경을 하고 있는 거였었는데, 하여 딱히 할 일도 없었던 최이보준도 이 단제를 끼고 그쪽으로 구경을 가는데요. 네, 그러자 그 구경꾼들 안에는 한 장애인이 이 구부리고 앉아있는 거였답니다. 사실 최이보준도 이 손가락에 한계가 없어서 장애인에 속하지만 이 나그네는 중증 장애인으로서 그 상태가 너무나도 심각했다고 하는데, 이놈은 글쎄 두 다리를 모두 다 잃은 장애인이었었는데 이 온몸은 몇 년 동안 씻지 않았었는지 그 때가 거멓거멓게 끼고 있었고 몸에서는 이 썩은 내가 진동하였다고 합니다. 그러자 아이고 이 썩은 내 단지에는 다짜고짜 최이보준을 잡아 끌며 빨리 가자고 하는데, 하지만 말입니다, 최이보준은 그 장애인 앞에 놓여진 한 자그마한 종이카드에 매우 관심이 있어 하는데 그 종이카드에는 만년필에다 글자를 새겨드립니다 하고 쓰여져 있었는데, 네, 그 글씨체가 너무나도 정교하고 멋지게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. 만년필에다가 글자를 새겨준다고? 그 시절에는 이 핸드폰도 없었고 다들 만년필 하나씩 가슴에다 꽂아두고 다니던 시기였었는데, 보통 좋은 만년필 하나를 이 가슴 주머니에 척 끼고 다니면 왠지 학문도 있어 보이고 문학 청년으로 보여졌다고 하는데, 하여 또 어떤 게 유행했냐면 요 자그마한 손칼로서 그 만년필에다가 글자를 멋지게 새겨서 이 갖고 다니면 멘트가 더더욱 섰다고 합니다. 하지만 이 만년필에다 글자를 새겨 넣는 게 쉽지만은 않아서 진정한 장인을 만나기가 쉽지만은 않았다고 하는데요. 최이보준은 자신이 만년필을 척 빼서는 그 장애인한테 건너줘 보는데요. 그러자 이 장애인은 깜짝 놀라면서 조심스럽게 받아들였다고 합니다. 왜냐면 이는 파카 브랜드의 제일 비싼 골드색 만년필이었었습니다. 그 당시에만 해도 엄청난 사치품이었으니 말입니다. 그 시기에는 지금처럼 명품 옷이나 명품 가방 같은 게 없었으니 이 만년필로서 돈 좀 있다고 생색을 냈다고 합니다. 최이보준처럼 우쭐대기 좋아하는 놈들은 당연히 그 당시 제일 좋은 브랜드의 최고값 만년필을 이 몸에 척 끼고는 너덜대고 다녔겠죠. 이렇게 귀한 만년필을 내 또 처음 보네요. 사장님, 혹시 이 어떠한 글자를 새기려고 그러십니까? 그러자 최이보준은 한참 동안 생각해보더니 그 동북호랑이파 강바즈라고 한 적어봐라! 라고 하는데요. 이게 그러자 원래 곁에서 이 구경을 해대던 구경꾼들을 다들 기겁을 하면서 슬슬 물러나는 거였었는데요. 지금 제일 핫한 신세력인 동북호랑이파를 어떻게 모르겠습니까? 그 암흑한 시대에서 이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흑사회와 관계가 되었으며 이 보호비를 바쳐야 했으니 말입니다. 이 장애인도 동북호랑이파의 악명을 익히 들어왔었으니 자신이 낯짝을 짱짱 하고 후려치며 정신을 차리는데요. 네, 어르신, 저 최선을 한 다 해보겠습니다. 이 장애인은 자신이 손칼로서 그 파카 만년필에다가 글자를 새기는데 손이 와들와들 떨리며 땀이 삐지삐지 흐르는데, 하지만 이때 어이 아저씨, 니 제대로 해라. 만약 그걸 망치게 되면은 너희 그 남아있는 두 팔까지 몽땅 잘라버리는 거다, 들었니? 그럼 몸뚱아리만 덩그러니 남아있으면 그것도 아주 가관이겠다.
내그 최보춘이 뒤에 서 있던 허진샹이 느끼한 웃음을 웃으면서 그만이 군도를 빼들고는 허허거리면서 쓱쓱 닦아대는데, 아 예예 당연하죠, 당연하고 말고요. 이 장에 있는 땀을 막 닦아대면서 이 손칼질을 싹싹싹싹 해나갔으면 드디어 완성되었다고 하는데요. 이어 입으로 훅 하고 불자 이 곁에 찌꺼기들은 다 날아가고 그 동북 호랑이 파 강빠즈라는 글자가 척 나오는데요. 이어 조심스럽게 요 두 손으로 최보춘한테 받쳐 올렸고, 보자 어디 잘 나왔나? 네, 그러자 그 장애인이 새긴 글씨체는 너무나도 힘이 있었고 한 글자 한 글자가 너무나도 정교하였다고 하는데요. 그러자 최보춘은 하하하하 너 이놈이 이거 인자인데 너 이름이 뭐야? 그는 당장에서 이 장애인한테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. 네 어르신, 소인 이 우텐이라고 합니다. 이 장애인은 감히 올리 쳐다도 못 봤으며 대가리를 푹 수그리고는 대답을 하는데요. 네 지금이야 이러한 날강도 조직이 없으니 그 무서움을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그 당시까지만 해도 어마어마했었다고 합니다. 이놈들은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이 시퍼런 비수부터 들이댔으니 말입니다. 그래 우텐이라 이 솜씨가 아주 내 맘에 쏙 드는구만. 그래. 그 비용은 얼마요? 네? 최보춘이 비용을 묻자 우태는 두 손을 막 저으면서 얘기하는데, 아닙니다 어르신 아닙니다요. 비용이라뇨? 어르신이 귀한 만년필에다 이 글자를 새길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저한테 큰 영광입니다요. 어 그래요? 그 얘기를 듣자 최보춘은 매우 흡족을 하는데, 요 나그네 글자를 새겨넣는 솜씨만 좋은 줄 알았는데 요 주둥아리 또한 아주 달달하네 그래? 최보춘은 대뜸 단지의 가방에서 이 동뭉치 세개를 쳐 빼서는 그 우태니 앞에 쾅 하고 미쳐댔다고 합니다. 그러자 우태는 감히 고개를 쳐들지는 못하고 그 돈뭉치를 빼꼼히 쳐다보았다고 하는데요. 네 그러자 그 돈뭉치들은 이 10위엔짜리 100장씩 세 묶음 총 3,000위엔이나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? 사실 그 당시에 이러한 만년필에다가 글자를 새겨주는 일거리는 10위엔만 줘도 감지덕지인데 말입니다. 그러자 우태는 멍해서 그 최보춘을 올려다보는데, 그러자 하하하 놀랐어. 뭘 이까지 거 가지고 다 놀라느냐? 나랑 함께 큰일을 하게 되면은 이 나중에 내 백만 장자로 만들어 줄게. 그 당시까지만 해도 백만 위엔 장자는 이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축에 속했었는데요. 자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우리 어디 가서 한잔하지 뭐. 야들아 이분을 매셔라. 최보춘이 얘기하자 그 뒤에 부하들은 그 우태는 이 업어서 일어나는데요. 네 하지만 우태 이놈이 대체 얼마나 안 씻었는지 악취가 진동하였었고 이 곁에 있던 단지에는 웩웩 거리기까지 하였다고 합니다. 최보춘은 우태를 데리고 먼저 한 고급 사우나로 들어가서는 푹 이 퍼지우게 하는데요. 이어서는 친히 발소매를 거두고 그 우태니 등과 구석구석을 이 빡빡 때까지 밀어줬다고 하는데요. 그러자 곁에서 보조하던 부하놈들이 휘둥그레해지는데요. 네, 그녀님이 저 두 다리도 없는 놈한테 친히 때까지 밀어준다고? 이어 밑에 놈들은 다들 지가 대신하겠다고 이 나섰지만 최보춘은 다들 물러서게 하는데요. 이제부터 우태는 나한테 친형이나 다를 바가 없는 분이다. 다들 알았니? 나를 모시듯이 잘 모셔야 된다. 그렇게 최보춘은 우태는 깍듯이 챙겼고 드디어 사우나가 끝나고 술상이 이어지는데요. 근데 이 술상에는 큰 덜개를 푹 쪄놓은 거며 이 돼지고기 소고기 없는 게 없이 그냥 푸짐하게 나와 있었다고 합니다. 이제껏 거지처럼 살아왔던 우태니 언제 이러한 고급 요리를 구경이나 해봤겠습니까? 어르신 대체 저 같은 게 어르신을 뭘 도울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저희 이 쓰레기 같은 인생 최보춘 어르신을 위하여 바치겠습니다요. 그래 줬어. 최보춘이 바래왔던 게 바로 이 한마디가 아니겠습니까? 하지만 말입니다. 어라? 우태 이놈은 이 술자리에서 모탈주 같은 고급 술이 쭉쭉 들어가자 헤헤거리면서 정신을 놓는데, 네 이제껏 맨날 쫄쫄 굶으면서 그 쓰레기 같은 음식들로 배를 채워왔던 우태니 대장 속에 이 기름진 요리들이며 고급 술이 들어가자 갑자기 훅 가버린 건데, 하지만 훅 간 건 훅 간 건데 우태니 눈동자가 그 맞은편의 단제를 계속 주름해서 바라보는 게 아니겠습니까? 뿐만 아니라 이 입을 쩍 저
직접 다시면서 대놓고 수컷이 본성을 들이대는데요. 뭐요? 이놈이 감히? 그러다 우쾌한 단재가 이 비수를 확 빼들자 초이버촌이 급급히 막아 나섰는데요. 단재야, 단재야, 우리 조직이 큰일을 하냐 못하느냐는 저 우태니 재주가 제일 관건적이니라. 그러니 제발 참어, 참어. 만약 보통 놈이 말렸다면 당장에서 골로 갔겠지만 그 최보춘이 결사적으로 막아대자 단재는 일단 비수를 걷어들인대. 저놈이 만년필에다가 글자를 새기는 재주가 우리한테 뭐가 그리 중요하다는 겁니까? 제대로 얘기하지 않으면 저놈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내 손아귀에서 죽는 겁니다요. 아휴, 그러자 최보춘은 이 자초지종을 얘기하는데요. 단재야, 우리 조직원들은 다들 제대로 된 신분 하나 없으며 나중에 무슨 일을 하든지 이 공식 자료나 문건에는 깡인이 필요할 게 아니니. 여기서 깡인이란 이 금속 스탬프로 꽉 찍어서 남기는 인장인데요. 그 시절이나 지금이나 이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증서나 자료 같은 것들에는 바로 이 울퉁불퉁하게 꽉 찍힌 인장이 있어야 유효했다고 합니다. 하지만 이 인장을 짝퉁으로 만들기에 그 시절에는 기술이 부족하였었고 진짜로 이 글자를 잘 새겨넣는 놈이어야 가능했으니 말입니다. 이러한 걸 제작할 수 있는 놈이 바로 우텐이고 그러니 얼마나 중요하겠냐 말이었죠. 그러자 단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안 했었고 초이버촌은 이 단재한테 임무를 하나 맡기는데요. 무슨 일이 있든지 이 우텐을 잘 보호해줘라고요. 사실 초이버촌은 우텐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 단재를 자신이 곁에서 떼어버리려는 속셈이 더 큰데요. 하지만 머리가 단순했던 단재는 별 다른 생각이 없이 친히 부하들을 거느리고 우텐을 모셨다고 합니다. 이어 바로 이튿날 잠에서 깬 우텐은 그만 화들짝 놀랐는데요. 왜냐면 그는 지금 으리으리한 대호텔이 룸에서 커다랗고 푹신푹신한 침대에서 이 잠을 깼으니 말입니다. 이는 설마 꿈인가? 우텐이 자신이 볼을 꼬집어보자 이 눈물이 찔끔 날 정도로 아픈데요. 그래, 이게 꿈이 아니구나. 하하하하, 인생은 오래 살고 벌판이라더니 나 이 우텐한테 이런 날이 있을 줄이야. 우텐은 지금 한창 신이 나서 해벌레 해 있는데 문이 쾅 하고 열리는 거였었는데 근데 어젯밤에 함께 술을 마셨던 단재가 딱 봐도 양아치 같은 놈들을 끌고 들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? 무슨 일이에요? 혹시 제가 어젯밤에 술 취해서 무슨 실수라도 했나요? 그 사나운 기세로 들어온 놈들을 보자 우텐은 찔 하고 쪼는데요. 그러한 꼬라지를 지켜보던 단재는 입을 여는데요. 다름이 아니라 우린 두목이 명령으로 하여서 너를 보호해주려고 왔다. 이 다섯 명은 이제부터 항상 너희 좌우에서 보좌해줄 테니 어떻게 뭐 시킬 일 있니? 단재의 말을 듣자 우텐은 그제 안심을 하고는 헤헤 거리는데요. 아, 그래요? 그러면 내가 전에 다른 놈들한테 이 당하였었던 서러움도 풀어줄 수 있는 거지요? 이 능청스럽게 웃어대는 우텐을 한 방에 보내주고 싶었지만 이 단재는 꾹 참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이는데요. 그래요. 그럼 오케이. 전에 내가 거지처럼 살았을 때 나를 완전 쓰레기 취급을 했었던 한 여자가 있습니다. 어떻게 그녀 앞에서 나의 멘트를 한 제대로 세워주고 이 침대 위에서 그녀한테 복수를 해줄 수 있게 할 수 있나요? 에? 하차. 그러다 단재는 답답한데요. 자신이 난다긴다 하는 재주를 이 말도 안 되는 쫀쫀한 일에 써야 하니 말입니다. 알았다. 그럼 거기 어딘데? 그러자 우텐은 이 장애인 휠체어에 앉아서 그들을 데리고 한 모텔로 출발했다고 합니다. 그러면 이 두 다리가 없었던 우텐은 어떻게 자신이 한을 풀 수 있었을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지!